공사 지연으로 개교가 늦어졌던 광역 도립 예술고 착공이 결정됐습니다. 오는 22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는데 개교는 2020년으로 확정됐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커뮤니티센터에 건립 예정이었던 도립예술고. 건립부지 변경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당초 목표했던 2018년 개교는 연기됐습니다. 이처럼 지지부진했던 광양예술고 착공 일정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오는 22일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갑니다. 커뮤니티센터 인근 3만 5천여 제곱미터에 도립예술고가 건립돼 오는 2020년 음악미술계열 3개 학급 규모로 개교합니다. 시공식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9년 11월경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고 2022년 3월 1일 개교할 예정입니다. 광양시도 건립비와 운영 지원에 나섭니다. 건립비 250억 원 가운데 70여 억 원을 분담하고 개교 이후에도 한 해 10억 원씩 10년간 지원해 국제적인 예술학교로 육성한다는 겁니다. 국제적인 또 위상에 걸맞는 예술고가 되도록 저희 또 매년 운영비를 10억 원씩 해서 지원을 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지난 2015년 광양에 유치된 도립예술고. 다음 주 착공이 이어 병설중학교 건립도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본 궤도에 오를지 지역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